이 질문은 한번은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이긴 해요. 자, 광대 수술을 하면 볼이 처진다. 이런 얘기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광대 수술을 하면요. 여기를 광대 수술을 하면, 이 볼살이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뭉치면 그거를 환자분들이, 볼이 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광대 수술 후 여기가 훌룩 나온 거는 근육이 뭉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들이 있어서 이게 수술하고 박리가 되면 살이 이렇게 뭉치거든요. 고무줄 같은 거랑. 쉽게 말하면 이런 고무줄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끝에. 근데 이 끝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고무줄이니까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불룩해지겠죠. 그런 현상으로 불룩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은 이 불룩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초기에 이렇게 불룩한 거를 갖고서는 나볼 처졌다 이렇게 인터넷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술 전 사진 좀 갖고 와 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있던 볼 처진 팔자주름 그대로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뭉친 느낌이 또 있거든요. 땡기는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이 싫어서 광대 수술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뭉침 현상이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수술 후에 1, 2년 안 됐는데 막 이게 뭉쳤네 하면서 뭐 아큐니 울세라니 뭐 지방 흡입이니 뭐 리프팅이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뼈 수술하고서는 얼굴 뼈가 좀 자리 잡고 살이 회복할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저희 이제 뼈 수술하는 사람끼리는 한 1년은 기다려서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기간 안에 너무 그런 거안